안녕하세요.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여덟 번째 장수말벌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두개 작업을 하고 세 개째 하려니까 너무 힘도 들고, 뭐 혼자서는 도저히 뭐 현장에서는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 가지고 현장 영상이 없다 보니까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도 여덟 번째 작업 영상 대신, 그래도 뭐 작업한 소반 영상으로 한번 대체할까 한번 해요. 그래서 뭐 잡아놨기 때문에 딴거 별건 없어요. 어제 이렇게 장수말벌 여덟 번째 작업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소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이거 애벌레 이거 한 20일에서 한달 정도만 키웠으면 이거 그냥 뭐 4,500마리 정도는, 400마리 이상은 그냥 세력 금방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었고요. 근데 뭐 동네에서 위험하다고 하고 쏠까봐 쏘임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조기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어제는 뭐 정말 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이게 지금 세 개째였는데, 세개 작업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도 들고, 또 땅속에 또뭐 뿌리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소반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영상 또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늘은 뭐딴건 없고, 제가 요게 지금 요 꿀이 무슨 꿀일까요? 좀 다른 꿀이랑은 좀 틀리거든요. 봐도 좀뭐 아카시아 꿀이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 먹는 그런 꿀은 아니고, 이게 토종 꿀이에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토종 꿀인데, 그냥 생각에, 아, 장수말벌한테도 한번 토종 꿀을 한번 먹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꿀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소변 정리하다가 지금 요 나온 벌들이 지금 또 애기 벌이고 아직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벌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한 가운데 뭐 쏘이면 쏘이는 거고요. 할수 없죠. 자, 토종꿀을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 가운데, 토종꿀을 한번 일단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이놈들이 아마 배가 고플 거예요, 아마.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무지하게 달달하니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머리 긁고 있는 놈부터 한번 먹여볼까? 오, 먹겠다고 달려드네. 어이구, 잘 먹네요. 달달하니까, 막 오네요, 막. 여기도, 이놈도 와라. 이놈이 자고 있어. 야, 일어나. 야, 얘는 피곤한지 자네요. 자다 일어나서 꿀먹, 토종꿀 먹네. 애벌레한테도 한번 먹어볼까요? 애벌레한테? 아, 뭐, 애벌레도 먹네요, 지금. 야, 애벌레도 먹네, 좋아하네. 야, 그거 참. 비싼 건 알아가지고. 아, 지금 애벌레도 지금 먹네요, 지금. 또 다른 애벌레한테 한번 먹여볼까요? 야. 얘네가 지금 밥 달라고 이게 지금 긁는 소리거든요, 지금.
장수 말벌한테 지금 토종꿀을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네. 에헤이. 저도 뭐, 장수 말벌한테 말벌이나 예전에 그냥 꿀은 먹여봤는데, 얘또 자네. 깨우는 방법이 있죠. 그냥 갖다 대면, 이게 먹잖아요. 자나 봐. 근데 먹네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귀찮은가? 너도 한번 먹어봐. 먹기 싫은가 보다. 잘 먹네요. 애벌레한테도. 하긴 뭐 사람도 토종꿀 같은 경우는 귀한 꿀이라 가지고 없어서 못 먹죠. 비싸고. 아이고, 제가 먹는 이 토종꿀을 장수 말벌한테 참 먹이고 있으니 한번 먹여보고는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네들한테는 이벤트죠, 뭐. 야, 뺏기 싫은지 이제, 야. 어? 어이구, 꿀 먹었는지, 힘이 나는지, 뭐, 날갯이 틀리네요, 지금.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자. 도망가. 머리에 묻은 것 같은데. 달달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뭐다는 먹이지 못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저도 토종꿀을 먹여본 적이 없어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8번째 영상, 현장 영상은 없지만 이렇게 소반을 가지고 장수 말벌한테 그리고 장수 말벌과 함께 애벌레 토종꿀 한번 먹이는 걸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내요. 어우, 이놈도 이제 꿀을 먹었는지 힘이 나는지 와 이제 막 달려들 기세네 이제. 어이 새끼들. 기껏 먹여놓으니까는 이제 은혜를 원수로 이놈들. 자, 이번 영상 토종꿀 장수 말벌한테 토종꿀 먹이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